생웰 풀컵킥. 우리 이걸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있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와우.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딜캐가 있으니까. 그리고 리간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그냥 3타를 맞고 2타까지 맞고 3타 나오는 거 보고 니간! 처치 완료! 아, 그리고 요런 테크닉도 되는 거 애들 누가 있다. 요! 아, 리로이 또 돼요. 요런 시리즈들 다 올려드릴게. 아,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플라 반 걸음을 더 걸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쉽죠? 그... 정주금계? 뭐 이렇게 하는데 2타 나올 때 길로틴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횡 돌면 되는데 뭐 재밌어 재미없어. 이건 아십니까? 이거 횡으로 피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된다. 플라커키 의외로 다양한 용도를 가진다. 알리사는 되는 거 없고 아스카는 되는 거 없고 저 밥도 없고 브라인도 없고 플라도 없고 백진도 없고 드라도 없고 라스 업 로우 될 거 같기도 한데 로우 한번 해볼까? 안 될 거 같긴 한데 안 되네. 이건 로우가 잘못했다. 아, 타수 장난하기 좋은 캐릭들 상대 팁이요. 뭐 잭이나 미겔이나 가서 조패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레오 되고 릴이 됩니다. 이런 거 누가 써? 아무도 안 쓰던 거 다음.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안 되네. 그냥 횡어퍼 쓰세요. 샤오 뭐가 되는 걸까? 퀴즈 시간. 못된 샤오 모성 기술이 플라커 킥을 쓸 수 있는 것일까? 조금 제한적 조건이 붙기는 한데 보왕 투원 실패 땡. 이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딜레이 줬을 때만 되는 거. 생으로 쓰면 안 되고. 생으로 쓰면 그냥 강제 가드네. 이게 다 꿀팁이거든. 이거 아마 될 것 같네요. 딜레이 줄 때만.
딜레이 안 줄 때는 안 될 거고. 펼지도? 아, 안 되겠네. 안 되네. 부살무는 안 되지. 왼쪽에서 걸어서 차오는 기술이잖아. 정신 챙겨 깡깡. 아, 그리고 짜잘한 팁 또 드리자면 폴. 폴 상대하기 좀 빡세죠. 그렇지. 이거랑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당했죠. 그냥 귀찮으면 용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강제 가드거든. 확장타란 소리. 아, 이탈을 안 쓴다면 이탈을 안 쓴다고 자신 있어. 얘도 확정일걸? 용포 대처하는 조금 고급 팁을 드릴게요. 요렇게 요거는 그냥 일정한 타이밍. 아, 그 카지야 이거랑 이거랑 1타 모션 보자마자 그냥 계속 똑같이 해두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내가 못나서 안되는 것이고. 이런건 너무 고급 테크닉이라서 일반인들은 좀 힘드실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알거든요. 근데 이걸 기상 왼풀을 때린다는게 문제인거예요. 2타 구분을 하면서 기성회포를 꼬박꼬박 때린다는 게.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의 공격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퍼가 미세하게 판정이 늦게 나와.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얘가 일정한 타이밍에 써준다면. 이렇게 미친 테크닉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레버를 내리는데 안 맞잖아요. 사프링이 아니에요. 사프링 아니에요. 사프링 아니라 아니 그거 아니야. 그냥 똑같은 타이밍이에요. 계속 똑같은 타이밍에 가드를 하는데 하단을 조금 더 빠르게, 중단을 살짝 진짜 미세하게 느리게, 한 1-2프레임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내 모니터가 거지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고, 인플렉 때문에. 이게 공격 발생 프레임이 동일한 프레임인데 퍼지가 된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해. 웃겨. 게임이 너무 개판이야. 이게 이 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타점이 어퍼는 여기 관류 손쯤에서부터 타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막아도 되는 거고, 게타가 조금 더 빨리 닿는 개념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스피커를 쓰고 있지 않아서. 그 제 방에 놀러 왔던 투수가 제 쓰고 있는 기기들을 보더니만은 와, 기기빨이 꼭 정답이 아니구나 하고. 저는 스피커도 친구가 버리는 거 주워와서 쓰고 있고요. 모니터도 인플렉 5짜리 5ms짜리 쓰고 있고. 난 뭘까? 장인로야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오늘의 짜잘한 테크닉 알아두면 좋은 알쓸신잡 테크닉들 알려드렸고요. 니가 나까 보여줬고 잡히는 없고 되는 게 없어. 아니 차 맥지출은 왜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너 입 닥쳐요 이거잖아. 하 젠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뭐라고요? 짜네을 짱니리신 팩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물론. 그리고 짜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왜 이런 거만 잘하냐고. 외국어를 잘해야지.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